네, 안녕하세요. 래프 강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저희 그, 뭐, 프레데터 제품에 대한 리뷰. 리뷰는 아니죠. 뭐, 문제점 이런 게 이제, 대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뭐,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저희 쪽에 이제,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뭐, 늘 반복이 되는 사실 댓글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온 댓글 중에 눈에 두드러지는 것들이 아마, 그 제가 느꼈을 때는 FG 제품을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댓글들을 보면 약간 의아한 거는 국내에 지금 많은 유튜버들, 축구 리뷰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그 유튜버들이 되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지금 제대로 된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 사실 맨 땅에서 하게 되면 저 뭐지? 예쁜 영상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천연잔디는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인조구장에서 되게 이제 리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프로 다이렉트라는 유니 스포츠 이런 데 보면 또 거기도 되게 이제 비슷하죠. 상황들은 되게. 인조구장에서 이제 그 축구 테스트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FG 제품을 신고 이제 인조구장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스터드와 그 다음에 운동장 사이에 생기는 그 그립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리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립성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FG 모델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FG 모델을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립성이 좋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지나치죠. 그래서 그런 지나친 그립성은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축구 리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축구화 제품에 맞는 설계 당시의 기준에 맞는 그라운드 환경에서, 축구화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저희, 여기서 그 채널에 이제 댓글에 FG를 그러면 AA 인조구장에 사용을 해도 되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답변은 사실은 뭐 FG 축구화를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FG 축구화를 신고 맨 땅에서 하셔도 되고, 인조구장에서 하셔도 되고, 천연구장에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셔도 되고, 뭐 인도어에서 하셔도 되고,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나? 아니면 뭐, 풋살장에서 하셔도 되고 사용은 할 수는 있죠. 뭐 축구화 기본도 신발이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할수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면 뭐다할 수는 있어요. 다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용도에 맞지 않으면 축구화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축구화가 제 수명을 다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FG를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해주시면 뭐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뭐 스터드 부러질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발목이 부러질 위험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터드가 다 부러지는 것도 아니긴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축구화 스터드가 다 부러진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축구화가 FG로 나온다, AG로 나온다, 뭐 아니면 뭐 SG로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제조사들이 설계할 축구화를 스터드를 설계할 당시에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스터드를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터드의 길이, 스터드의 형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최신 그 스터드의 소재들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그 다음에 그것들의 두께, 그건 일단 탄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탄성과 내구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용감도 굉장히 좌우하죠. 하드 플레이트가 얼마나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나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축구화를 제작을 하고, 런칭을 할 때, SG, FG, 이제 AG,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제품들이 나오니까, 어떤 제품이 예를 들면 AG를 못 구하는데 FG밖에 모델이 없어서, 그럼 FG를, 이걸 인조구장에 신어야 되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신을 수 있냐고 물으면, 당연히 신을 수는 있죠. 예, 신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려요. 다만, 축구화의 제 기능을 기대하거나, 제 수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제가 요 영상을 바로 찍기 전에, 유니스포츠, 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유니스포츠 같은 곳에서,
아디다스 축구화들을 어떻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냐는 걸 보면, 최근에 나왔던 프레테 모델 기준으로도 보면, 이 친구들은 대개, 그러니까 덴마크니까, 거기서는, FG 모델을 FG와 AG라고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예전 모델 하나 갖고 왔는데, 에이스 15.1인데, 에이스 15.1 모델에서 이렇게 보면, 이 모델 박스에 지금 보면, 잘안 보이나요? 빛이 반사돼서. 여기 이제 FG, 예, AG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프레데테 최근 18.1을 보면 여기는 이제 아디다스에서 FG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파 19.1 모델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완전히 뭐 어떻게 보이나요? 예, AG라고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FG, ASG 이런 것들이 다잘 구분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덴마크의 유니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직도 FG와 AG를 같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영국의 프로 다이렉트인 데 가면 FG, SG를 병행하지 않고 FG는 FG, AG는 AG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키는 FG, AG를 병용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FG는 FG, SG는 SG 이렇게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국내 환경상 인조구장은 있고 천연유장은 없는 상태에서 AG를 못 구하면 FG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어떠냐. 물론 그 사용을 하시고자 하는 거는 개인들의 자유입니다. 개인들의 자유고, TF를 신고 인조구장 가셔도 되고, SG를 신고 옛날에 저처럼 뭐 맨땅에서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FG를 신고 뭐 인조구장 푸사장에서 사셔도 되고, 그거는 다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예를 들면, FG나 SG를 신고, 그, 풋살장 들어가면, 풋살장 바닥을 다 망가뜨리죠. 그리고, IC 축구화들을 신어야 되는 실내 축구하는 그, 마루바닥처럼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케미컬 코트처럼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스터드가 있는 SG라든지, 아니면 뭐 FG를 신고 나가면, 바닥을 다 긁게 돼서 바닥을 못 쓰게 만들겠죠. 그리고 하드 플레이트 자체가 딱딱하게 되면, 하드 플레이트의 딱딱함 정도에 따라서 발의 피로도 급속하게 증가하겠죠. 최근에 그 유니스포츠에서 하나 재밌는 영상이 나왔는데, 축구화 선택을 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실수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사이즈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핏감을 제대로 본인들이 그 이해를 못해서 사이즈를 크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재밌게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SG 모델을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 위를 걸어 다니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스터드도 깨질 수 있고, 스터드 층체 높이가 다르거든요, FG와 SG. 근데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제 용도에 맞는 스터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인조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제조사들이 인조구장에 어서 내놓는 에이지 스터드에 이제 길이가 좀 달라지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기존에는 요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류의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스터드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 다음에 나이키는 뭐 거의 FG 수준에 가까운 에이지 스터드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축구화들도 이제 그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사용하다 이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프레데터 X 모델 나오면서 이제 에이지 스터드의 구조가 나이키처럼 이렇게 좀더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라운드 환경, 그러니까 인조잔디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과거에 요 제가 아까 보였던 FG, AG 병행 모델에서 이그 에이스 모델에서 이 스터드가 지금 FG, AG 겸용이라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그 뭐죠? 스터드 형태가 원형이에요. 이게 코파도 이렇게 다, 모든 제품이 당시에 사이로선 다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원형 스터드에, 그 다음에 스터드 자체가 지금 나오는 프레데테와 X의 그 에이지 스터드 높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스터드 높이라고 하면, 당시 아디다스가 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사용하다고 봐서, 요렇게 FG, AG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나왔지만, 당시에 요런 제품들이 나올 때 기준은 뭐였냐면,
피파에서 인조구장에서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같은 것들이 뭐 모스코바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 열리는 구장들 이런 데서는 그 뭐였죠? 그 인조구장 아니면 천연과 인조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구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조구장에서 사용되는 축구화를 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규격 이상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조구장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천연 인조잔디를 그러니까 국제 경기에서 상인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요런 형태의 스터드들이 FG 에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제품이 신을 수 있도록 착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됐고 그래서 아디다스에서도 FG 에이지라는 모델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나중에 리뷰를 또 하게 되겠지만 이 프레데터 18.1이죠. 이게 18.1인가? 18.1 정도에서 나왔던 이 스터드 같으면 이제 FG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오는데 보시면 뭐 스터드의 길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크고 길고. 그 이러면 이런 거를 인조구장에서 신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발목이 부러지거나 접질리거나. 그리고 이 스터드 형태를 보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이 프레데터 리뷰를 할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스터드의 구조가 지금 여러 개 형태의 첩착 형태.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까만색 플레이트, 그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서로 믹스가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접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접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힘을 받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할때각 스터드에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고 어느 특정 스터드로 힘이 많이 부과가 되거나 했을 때 까만색에 있는 요 같은 강도를 갖고 있는 스터드라고 예상은 되지만 접착 방식이 다르게 되면 이게 몰드되어 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접착되는 상태는 이제 서로 힘이 받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러져 나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스터드 부러져 나가면 AS를 내줘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면 되지 않냐? 물론 교환받을 수도 있고 번거롭게 나겠지만 뭐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교환을 못 받는다고 하면 개인이 손해일 테고 만약에 이것 때 스터드가 부러지면서 발목이 접질리거나 발목에 골절이 생기면 개인에게 큰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FGAG를 인조구장에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만은 뭐 사용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사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운동량 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축구화의 제 성능과 제 수명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자칫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건 뭐 이런 스터드는 사실 본인도 그렇지만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잘못 이렇게 스터드가 너무 높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고 그런 기준으로는 뭐 FG 스터드를 AG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아마도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AG라는 대안이 없어서 FG를 로뭐 선택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꼭그 모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델이나 다른 모델에서 인조 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다른 모델이나 대안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뭐 기다리셨다 참으셨다가 뭐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좋은 축구화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확실하게 이렇게 FG, AG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문제는 이런 모델들 있죠. 이런 미즈노 모델이나 그 다음에 아식스 모델들인데 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엑스플라인 모델이고 이 엑스플라인 모델은 SG 모델이 안 나오고 아예 이렇게 단열 지금 형태의 FG 모델처럼 나오고 미즈노는 네오도 SG가 나오긴 하죠. 믹스드 스터드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럼 이 모델들은 왜 인조구장, 일본에서는 이게, 하드 HG, 그 다음에 FG, AG를 다, 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들, 축구화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게, 일본 내 이제 그라운드 환경은 우리나라의 모래땅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보통 마사토 땅,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돌을 갈아서 만든 그런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돌이 섞여 있거나, 그래서 스텝의 마모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일본, 네, 있는, 뭐, 초중고 보면, 보통 운동량 시커멓죠. 시커멓어서 그 화산토 같은 거라서, 모래 알갱이 입자가 조금 더 부드러우면, 이런 HG 스터드들이 비교적 그런 환경에 잘, 높아서 마모도가 더 증가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사실 이 축구화가 나올 때 미즈노는 예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FG라고 제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FG라고 나오지는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그 몰드 타입.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스터드 형태의 FG는 얘네들은 몰드 타입 MD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루인 방식의 SG는 스크루인의 약자를 딴 SI 이렇게 제품명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축구화를 만들 때 SG, FG, 뭐 HG, AG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몰드 타입이냐 아니면 스크루인 방식으로 스터드를 교체 가능하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축구화를 이해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HG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AG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FG에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천연 가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스터드를 제작을 할 때 제작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라운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축구화가 그라운드의 환경에 맞게 분류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스터드는 단지 스터드로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품군을 나눠놨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울트라자 같은 제품들도 아식스에서 나오는데 SG가 안 나오거든요. 딱 한 종류로 몰드 타입에 되어 있는 그 FG 이런 제품들만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식 축구화들이 비교적 여러 환경들에서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다. 저희가 어저께 그 커뮤니티상에 올린 뉴발란스 442 모델도 지금 전형적인 일본 모델이거든요. 그 일본 모델도 제품들을 이렇게 일본 측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 축구화는 뭐 FG, SG, AG 그렇죠. FG, 그 다음에 AG, 그 다음에 HG 그러니까 천연토, 그 다음에 인공자연, 인조자연, 인조잔디라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잔디 이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본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축구화보다는 조금 활용폭이 더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요 원형 형태의 스터드 아니면 원형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블레이드 타입 만든다더라도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만들어서 그 세 가지 환경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터드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은 거. 물론 일본 축구화 중에서도 어떤 거 있죠? 그 예전 파라멕시코 같은 파라멕시코의 라이트 버전으로 나왔던 그런 거는 스터드 굉장히 크고 굵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높이는 약간 더 높을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축구화들도 보면 전형적인 일본식 스터드죠. 그러니까 낮고 스터드 개수가 많고 그러면 이런 축구화들은 인조구장, 천연 일본 환경의 인조구장, 그 다음에 모래땅,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잔디여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이거 이게 푸마 1인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일본 판 푸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지 않는 이 축구가 굉장히 좋은 축구화입니다. 지금 요 컬러가 나온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까만색이 나오거나 하면 사이즈가 잠깐 커요. 지금 255를 샀어요. 260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히도 신지는 못하고 지금 갖고 있는데 요 모델은 사이즈 조금 더 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반드시 제가 꼭 신어보고 싶은 모델인데 굉장히 편해요. 무슨 뭐 캥거루 가죽 질 자체가 워낙 좋아 보이죠? 육안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셔도 예. 워낙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프 굉장히 부드럽고 가죽도 부드러워요. 이 정도 가죽 부드러운 건 예전에 뭐 부드럽고 이렇게 부드러우면 되게 이제 라이닝 처리가 조금 방식이 다르고 되게 부드럽게 하거나 이런 방식들인데 이 정도 급은 뭐 예전 A라인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이탈리아 브랜드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죽 감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아슬레타 모델이 이제 스터드가 약간 높은 편인데요. 그런 걸 제외하면 뭐 대개 일본에서 나오는 모델들은 그 세 가지를 다 겸할 수 있고 그 다음 스터드도 좀 다르죠. 일본 제품들은 뉴발란스 442 이제 최신단 모델에서 나오는 셉톤이라는 소재가 사용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 축구화들은 유럽 축구화들은 대개 페박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사용되면 일본 축구화들은 부분적으로 이제 나일론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경량화 그 다음에 고탄력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거는 FG 축구화를 AGS에서 사용할 수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뭐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축구화의 수명 문제 그 다음에 또 축구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부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축구를 많이 보니까 이 축구화는 뭐 FG 인조구장 사용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반복이 아마 앞으로도 되긴 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FG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조구장에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해당 모델에 AG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돈을 조금 더 들든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장 환경에 맞게 인조구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AG 아니면 TF쪽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